오늘 2023년 7월 5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요즘 7월 들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디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디도서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읽은 디도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디도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를 향해 보낸 편지인데 디도는 바울과 함께 그레데 섬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한 사람이고 복음 전파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바울이 떠나고 디도는 남아서 그곳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그레데 사람들을 섬기며 목양하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시간들을 보낸 사람입니다. 디도가 사역하는 그레데 섬은 지역의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익 창출이 최대 목적이 되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또 작은 이익 앞에서도 거칠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 크레타 섬의 사람들의 특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의가 깊지 못하고 또 내 이익에 반하는 국가 정책에 대해서도 순종하며 따르기보다는 저항하는, 잘 따르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감사하게도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이제 디도가 맡아서 계속적인 목양을 진행해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바울도 그 지역이 목회를 하기에 쉽지 않은 곳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도가 그곳에서 목회할 때 늘 걱정이 앞섰던 것이고 그래서 그 염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써 내려갔던 겁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며 또 어떤 가르침을 주어야 하는지를 디도를 걱정하는 마음과 또 그레데 교회가 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 내려갔던 것이죠. 어제 묵상한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존중의 마음으로 복종과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국가 권력이 선의를 가지고 모든 정책들을 펴나갈 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또 국가 권력을 존중하고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복종하고 따라야 할 것을 가르쳤던 거죠. 또한 성도들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도들은 관용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죠. 분명 성도의 삶은 복음으로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변화된 그들이 그러나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과거에 그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을 어떻게 대해주어야 하는가? 그들을 관용하는 모습으로 품어줘야 한다고, 온유함으로, 범사에 온유함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도록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관용이 쉬운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이 자신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도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정욕과 행락에 빠져서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하며 미워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이 긍휼하심을 입은 입장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상대가 과거에 긍휼하심을 입기 이전의 내 모습이니까 공감하는 마음과 또 긍휼히 여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관용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성도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디도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한 번 더 그 당부를 강하게 전합니다. 굳세게 말하라.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삶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또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곧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유익한 일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로 디도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 그것은 이단에 대처하는 법입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피하고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또 논쟁하고 그런 일 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 믿음의 내용들을 한두 번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피하라고, 멀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후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울은 그레데의 교회를 위해서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내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도착하면 디도는 그레데 사역을 이제 정리하고 니고볼리로 급히 오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디도가 해야 할 일은 디도서 편지를 들고 가는 율법교사 세나, 아볼로 두 사람을 잘 영접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들로 하여금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고 섬겨주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난 인사를 나누면서 바울은 디도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먼저 8절 말씀, 첫절인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디도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주문한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익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가르친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가 나타내야 할 삶의 모습은 관용하는 삶이었습니다. 범사에 온유함으로 대해주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거칠고 거짓말을 일삼고 늘 자기의 정욕과 행락을 즐기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런 자들을 관용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도록 디도에게 주문한 거죠. 하지만 그런 관용의 삶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온유함으로 대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선적으로 그게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익을 추구하며 달려갑니다. 나에게 보탬이 되고 이익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걸고 달려들어요. 어느 때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뒤도 한번 안 돌아보고 외면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거죠. 세상의 삶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만드는 동력은 이익인 것입니다. 나에게 좋으냐 나쁘냐, 나에게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성도는 이익이 아닌 유익을 조차 달려가는 삶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나에게 별다른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유익을 조차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육적인 눈에는 손해가 명약관화 하더라도 그래도 유익한 것을 선택하면서 달려가는 모습이 성도가 나타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종종 세상과 똑같이 나에게 보탬이 되는 일만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늘 후회가 남는 거죠.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내내 찜찜하고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손해는 쥐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만족과 또 기쁨은 별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이유는 이익만을 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도는 유익한 것을 추구하고 지향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동력이 이익이 아닌 유익을 좇아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것이라면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유익하지 않는다면 그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9절과 10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바울을 통한 권면은 다툼을 피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변론하고 다투는 것, 이것은 다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툼은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겁니다. 하다못해 물리적인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서로 다투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뜻을 가지고 싸우지만 그 싸움을 통해서 나라도 또 나라에 속한 백성들도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전쟁인 것이죠. 다툼은 여기저기 상처의 흔적들이 남는 것입니다. 이겼지만 그로 인한 희생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도 항상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다투고 논쟁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여러 가지 말로 전도 대상자들을 설득하고 또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자칫 논쟁을 통해서 논리로 말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내 말이 그가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잘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졌다라는 기분을 가질 때는 내가 전한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자칫 전도가 이 논쟁이 되고 다툼이 되면 결국 어떠한 유익도 없는 것이고 말한 나도 힘들지만 들은 그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단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평행선을 달리는 헛되고 무익한 일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상황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야기하는 것을 피할 필요는 없겠죠. 항상 그럴 때는 한두 번 훈계하고 이야기하고 훈계한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선포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야기하고 그리고 피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논쟁할 때
결코 어떠한 유익도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싸움을, 다툼을 멀리하는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익을 좇아 나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무익한 일이 바로 이 다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가운데 늘 관용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유익을 좇아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